2016년 12월 18일 셋째 주 강림절 4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금일 저녁 예배는 교회 학교 성탄 축하 예배 및 연합 속회로 드립니다. 아울러 연합 속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12월 25일 주일 예배는 오전 7시 일부 예배와 오전 10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0시 예배 시간에는 글로리아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 연주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모임이 목요일 저녁 7시로 변경되어 중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금일 사부 예배 후 국내 선교회와 해외 선교회 원래에는 5층 선교국 사무실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2차 선교지 자립 선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헌금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교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선교국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전액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오후 4시에 한마음 기도회가 5층 선교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18일 오전 10시 10분, 오후 1시 10분 중 택하셔서 교육 및 문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숭의교회와 숭의동 KB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창립 100주년 기념 제휴카드 이벤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휴카드 매출의 일정 부분을 교회 발전기금으로 적립되는 100주년 제휴카드 이벤트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교육국 전체 교사 위로의 밤이 12월 18일 오늘 저녁 예배 후 대식당에서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동계 수련회가 1월 8일 주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청량 청소년 수련원에서 서종현 선교사님을 강사로 열립니다.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연합 난성교회 송년회가 12월 18일 오늘 저녁 예배 후 6시 15분부터 로뎀 나무홀에서 있습니다. 1지역부터 8지역까지 지역별로 가장 많이 참가한 지역은 특별 시상이 있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부부 참석도 가능합니다. 권사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사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의료인 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사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병환 장로 윤인옥 권사가 운영하는 CMIS 캐나다 국제학교가 송도동 9-3번지에 위치한 카톨릭 대학교 송도 캠퍼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최건수 권사, 김점예 권사의 친정 모친 고 최장래 권사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장래일 권사의 칠순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김은광 집사의 아내 성을경 권사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의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사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